내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는 약간 강된장 스타일의 된장인데 무된장이에요. 무된장. 아 그거 저 비벼 먹는 거구나. 네, 비벼 먹을 수 있는. 밥 비벼 먹을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소고기를 넣고 쓰는 건데 소고기 뭐 이거 지금 요새 우삼겹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차돌도 있고 좀 얇게 썰어놓은 뭐 등심이 있잖아요. 불고기거리. 네. 뭐든지 가능해. 근데 지금 사다 놓은 걸 이걸 사다 놓은. 얘는 우삼겹이에요. 우삼겹. 참고로 우삼겹이라는 이름을 제가 만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고기를 냉동도 상관없으니까 갖다가 채를 썰어요. 무조건 채 썰어. 이 정도. 아 그렇게 하세요.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많이 넣어서 소고기를 많이 넣어서 맛있을 거 아니에요. 뚝배기다 든. 이거는 우삼겹인데 우삼겹 안 쓰고 그냥 등심 썰어도 되고 불고기거리 쓰는 게 그래, 고기 그냥 소고기 얇게 썰어. 어, 얇게 썰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여러분들 힘들 건데 뭐 무를 채 썰어야 돼. 아, 채 강판에 갈면 되잖아요. 강판에 갈면 갈아지는 그 채 칼에. 아 채 칼에. 꼬투리 하나 잡았다. 이게 사실 뭐가 참 맛있는 거거든요. 소리가 아주 경쾌하네. 고기가 일단 어느 정도 볶아줘야 돼. 먼저 고기를 볶아요? 네. 고기가 익어서 기름이 싹 나오고 볶아질 때까지 놔뒀다. 그다음에 물을 넣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파, 매운 고추, 된장. 특이하게 여기는 고추장을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간마늘, 약간의 설탕. 그럼 끝. 끝. 저희 거랑 똑같은데요? 응? 저희 만든 거랑? 어, 맞아, 비슷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익으면 무를 같이 넣고 거기다 볶아요. 이건 제가 볶겠습니다. 무가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 있다 비교를 해보면 확 달라. 볶을까요? 아니, 다 이 고기 색깔이 빨간색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기름이 서서히 나올 때. 빨간 거는 다 없어졌어요, 이제. 아, 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졌어요. 자, 무를 다 넣습니다. 이게 돼요? 가능해요? 선생님, 근데 이게 그릇이 작은 것 같아. 크게 아니야, 그릇이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정도가 적당해. 이 상태에서 좀 볶아지면 무가 숨이 죽으니까. 숨이 죽어서 잘 볶아지고 있어요. 자,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숨이 좀 죽었다고 보고 쌀뜨물을 자박자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네? 말이가 달랑말랑하는 거지. 그치. 네. 자박자박하게. 자박자박. 잠길랑 말랑 네. 살짝 잠기게. 이거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된장. 그러니까. 이제 된장은 감이 잡히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네. 된장. 아까 고추장하고 된장 같이 넣으면 몇 대 몇 정도라고 하고 있어요? 3대 1. 3대 1이나 4대 1. 4대 1. 조금만. 살짝. 고추장이랑 된장이랑 넣으면 자칫 어떻게 된다고요? 터반. 그럼 그걸 뭐로 잡으라고? 설탕. 어이, 일사천이네. 설탕. 너무 많이 안 넣는 거예요, 이거. 네네네. 이 정도만. 이따 끓이다가 약간 된장이 부족한 듯 싶으면 된장을 더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간마늘. 끓어 싶어봐요, 얼마나. 저요? 맞춰봐, 대략. 아, 이거 뭐 대충. 제가 이 정도. 정확해. 이게 센스예요? 칭찬을 못 해주고, 씨. 딱 빛깔을 보니까 된장이 부족해. 된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고추장도 부족하다는 얘기지. 이 색깔이 진짜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알겠는데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네. 어, 이제 됐네. 색깔 나오네. 마무리는 뭐라고 그랬죠? 매운 고추하고 파만 넣으면 끝나요. 네. 끓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는 이제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제 많이 끓었는데 이거 아직 더 끓여야 돼. 그래요? 졸이듯이 해야 돼. 간장 봐봐요. 어때? 끝났어. 자 이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자 매운 고추하고 파 들어갑니다. 어 제가 제일 너무 맛있어요. 아니야 이게 파하고 매운 고추 들어가면 죽어. 아 이게. 아 이 정도만 해도 아직 감탄하지 말라니까. 아 지금도 저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기대한 거잖아. 이게 저기야 고기 있지. 고기 팍 넣어가지고 고기를 아, 먼저 그럼. 이렇게 볶는 게 되게 중요하네. 이건 돼지고기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소고기가 근데... 맛있어요. 소고기 강추. 자 이제 마무리. 쫙. 끓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는 이제 하는 거야. 자, 이거 네. 하면서 이거 다 되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반찬을 가면서 하나 만듭시다.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호박이 뭐야? 야, 진짜 이거 보는 사람 많구나. 호박 아니야? 그럴 거 같아서 갖고 나왔어요. 늙은 오이. 네. 아, 그래? 오. 노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잘만 하면 밥도둑이에요. 근데 네. 오이가 이렇게 커요? 노각, 늙은 오이라고 해서? 그래, 늙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늙으면 더 쭈그러지면 쭈그러지지. 쭈그러지면 보이잖아. 커질 필요는 없잖아. 오이는 아닌가 보지, 뭐. 껍질 벗기는, 이거 보세요. 껍질은, 아이고, 제가 그냥 벗기면 돼, 이렇게. 네. 아, 벗길 수 있죠? 아, 그거 벗기는 거 쉽네. 껍질만 잘 벗겨와요. 어, 오이 냄새 난다. 어, 오이 그래? 냄새 나죠? 그거 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약간 쌉쌀해서 그렇지. 그러네. 그렇죠. 전 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이걸 믿어. 정말 된장찌개하고 잘 맞는 건 이거예요. 노각을 사면, 이건 꼭 나중에 하려면 해봐요. 이걸 하면 진짜 일취월장하게 돼. 이렇게 딱 반 갈르면 이렇게 돼. 숟가락으로 이 안에 거는 버리나요? 네, 아니 마셔도 돼. 써서 그렇지 뭐. 오이 소주 같은데 활용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 탄산수에 타서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요즘 뭐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오이 소주 같은데 여러분들 타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탄산수에 타서 드시. 내가 탄산수는 됐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채칼로 채쳐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썰어줘도 돼. 얇게 일단 기본 얇게. 아하하 이거 약간 저기 그 호박 무침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네요. 이거 된장찌개 먹을 때 밥 비벼 먹으면 죽어요. 노각은 보통 고추장에 하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소금으로 살짝 절여주는 거야. 근데 이게 금방 된다고요? 금방해요. 선생님 맛소금은요? 절일 때는 맛소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소금 쓰면 돼. 거의 벌써 물 나오지? 네. 물 금방 나와요, 이거. 보이죠? 그게 소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물이 워낙 많은 거거든. 이렇게 해갖고, 그 사이에 우린 여기 들어갈 것만 준비하면 끝내. 아, 쪽파죠, 이거. 비주얼은 쪽파가 낫지. 쪽파 넣어주시고, 고춧가루 조금 넣어주시고, 간마늘. 설탕 들어가야겠죠? 살짝 한 숟갈. 고추장 이 정도면 한 숟갈. 아. 이거 물에다가 헹궈서 짜오는 거예요. 아하. 또 오이 물찜처럼. 그렇지. 아. 채주세요. 아, 그렇구나. 그 상태로 하면 짜져서 그런가요? 아니 물이 많아지면 저기 되잖아. 물이 많아지면은 큰 거는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아, 물기가 많아. 어. 아 선생. 네. 아까 그러니까 그게 밑간 한 거네요. 밑간 겸 물기 없애려고 좀. 아하. 살짝 절여줘야 묻힐 때 안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손으로 빡빡빡빡 주물러야 돼. 아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 이거 봐. 빛깔 죽이죠? 참기름! 마무리 참기름. 아... 물론 어떤 데서는 어떤 분들 식초로 하는 분들 있는데 난 참기름 좋아하니까. 이거 밥 비벼 먹으면 진짜 예술인데. 네.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오른쪽.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형이 먼저 넣어요. 제가 수선을 해드릴게요. 듬뿍 넣었나요, 그러면? 됐어. 아이고, 너무 많이 넣었는데 대 상관없어요. 수선할게요. 있잖아요. 단무지도 이렇게 무쳐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단무지는 이렇게 많이 무쳐 먹지. 단무지는 고추장 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춧가루만 쓰는 거고. 그런. 노각은 싸요. 하나에 천 원? 넘나? 천 원? 맞지? 노각은 싸. 이게 싸니까. 아니 너무 많이 먹지. 밥 먹어야 되니까. 아니, 먹으면 그런 거죠. 이거 밥이랑 먹으면 죽다니. 죽는다니까. 자 접시. 죽죠. 와. 이게 선생님이 왜 노화가 쓰는지 이유를 알겠네요. 속을 파내니까 이게 훨씬 더 식감도 들고 식감. 노각 준비하는 동안 뭐 하시려고요? 이거 무슨 고추인지 알죠? 알죠. 무슨 고추? 오이고추. 오이고추. 오이고추 무침. 된장에다가? 된장에다 오이고추 무침. 아, 예. 이게 된장에 오이고추가 의외로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잖아요. 오이고추를 꼬치 따서
이거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야 돼 이렇게. 아, 이거 맛있어. 이거 고깃집 같은 데 가면 그 된장 아 그거 이걸 내가 되게 좋아해 나. 그 되게 좋아해. 어른이야 어른. 뭘 어른이야 형 애들도 좋아해. 아 그거 좋아요. 초삼이 이런 걸 즐기진 않지. 근데 이걸에다가 그럼 된장으로 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 오늘 된장찜이니까 오이고추도 찜. 이 정도 해놓고 네. 여기 들어갈 거 된장인데 된장의 양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다 찍어 먹으면 되겠다는 싶은 양만 잡으면 돼요. 왜냐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남으면 비벼 먹으면 돼. 요 정도는 다 찍어 먹겠다. 다 찍어 먹을 것 같아? 남을 것 같아? 그거보다 조금 더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정도, 요 정도. 네. 그렇죠? 간마늘도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감이 오지 어느 정도 뭐 이 정도. 빛깔 내주는 게 뭐라 그랬지? 고춧가루. 그렇지. 굵은 거. 참기름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앞서 가려지 말라 그랬지. 약간의 단맛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설탕에 약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참기름인데 참기름 전에 꼭 중간. 넣어야 될 게 이제 이런 깨소금이. 참깨를 보통 통깨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갈아야 돼, 빠야 돼. 이게 집에 가능하면 참깨 이렇게 돌려서 가는 하나 그 정도는 무조건 네. 있는 게 좋아요. 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낫겠네요. 아, 네. 이게 낫겠어요. 숟가락으로 해도 되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이게 으깼을 때 향이 더 풍부하게 나서 그런 거죠. 으깨야만이 고소한 향이 확 살아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갖고 깨소금을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 뭐, 그 정도. 넉넉하게. 이 상태에서 이제 비벼주면 돼. 아, 이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된장이 뻑뻑한 집들은 된장이 안 비벼져요. 그렇죠? 일단 어떡할까요? 물. 아, 물을 좀 넣을까요? 그렇죠. 그 물. 물. 물을 이게 중요해요. 왜 물을 삼으로 얘기하면 물 정말 조금만 넣어야 돼 이렇게. 살짝 축축해질 정도로. 참기름. 아, 참기름 준비. 제일 중요한 참기름 준비해 주세요. 진한 참기름. 네. 자. 여기 있습니다. 막다. 오른쪽. 아,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형이 먼저 넣어. 제가 수선을 해 드릴게요. 수선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런 걸 좋아해요.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든 이유는 꼭 양념장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인 분량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보통은 그냥 여기다 넣고 그냥 묻혀버리면 되니까. 네네. 이 상태에 넣고 이렇게. 그래, 이거 맛있어. 이거. 아, 그걸 끝이구나. 이거 보기 같은 거 같은데. 이거 맛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지금 보기에는 꽉꽉 주무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럼 터지잖아요. 터져요. 네. 꽉꽉 주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쑥 넣어서 아 그치 초고속 카메라로 보면 이거 순간적으로 이걸 안에다 이렇게 쑥 넣는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초고속 카메라 쑥 잡아서 양념을 그 안에까지 칠을 하고 나오 아 그걸 그 빨리 가야지 아 제가 그러면 알았죠? 네. 이렇게 양념을 이 안에 바른다고 생각해서 아, 그거를 빨리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우리 이거 좋아해. 기가 막히네요 스킬이. 절대 뽀개지지 않을 정도로. 호준이 이거 좋아하니? 네. 맛좀 보시죠. 이거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이거 맛있어. 아. 아. 지금 들어간 거 맛은 다 난다. 야 근데 죽이지 않았어. 아. 후삼이 상영도 좋아져 이거. 자 반찬은 완성. 이거는 내가 보니까 밥을 그냥 비벼도 되겠다. 그치. 오이는 뭐 거기다 또 뭐 넣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그냥 물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만 밥 비벼 먹어도 되겠어요. 아우 씨 너무 맛있다. 무 먹어봐 무가 얼마나 맛있나. 된장에 절여진 무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는 맛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거는 아, 이 무 맛이 아주 좋네.
물맛 딱. 어, 물맛이 예. 너무 좋고. 예. 물맛이죠 이거.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어떤 된장찌개 맛이야?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하고 호준이는 지금 이거에 꽂혔어요. 아니 오늘 아무튼 이게 히트였어. 아 너무 와, 다 배웠잖아. 여기에 아까 무 넣은 것도 꽤 많이 넣었는데 무가 거의 안 보여. 무가 된장이랑 진짜 잘 맞아요. 아, 그러네.